해요. 어부들은 네. 상당히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로 라이카. 순간적으로 힘도 많이 써야 되고 아까 물 퍼낼 때도 보면 막 급하게 퍼야 되고.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체에 물을 자꾸 뿌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Water been helping. Been left. No out win. Not out win. Been no out. No out. Been 아웃. 바람이 같이 마르면 바람이 돛을 통해서 나가고 물을 뿌려주면 물기가 젖어 있으니까 바람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 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과학. 굿. 오케이 오케이. 물을 뿌려 배의 속력을 높이는데요. 한마디로 바닷물이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순풍에 돛단 듯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젠 고기만 잡으면 됩니다. 주로 근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첫 번째 올린 그물이 묵직합니다. 당연히 기대도 커집니다. 고기가 가득하길 바라는 건 어부나 저나 똑같은 마음.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많네. 야, 비닐 쓰레기가 너무 많네. 비닐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막 버려가지고 이렇게 많은가 봐요. 아유, 뭐 여행하면서 네. 우리가 좋은 것만 찾아다닐 순 없죠. 네,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우리가 봐야 좋은 삼아서 쓰레기를 받아야 안 버리고. 네. 저도 안타까운데 어부 마음은 오죽할까요? 이럴 땐 일도 배로 힘듭니다. 아, 오케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돈. 이들에게 고기잡이는 유일한 돈벌이입니다. 다시 있는 힘껏 그물을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텅 빈 그물. 기대한 만큼 낙심도 큽니다. 인도양의 그 햇빛 아래 이제 도치 커다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이게 저 낭만의 전율이 아니죠. 여러분들 일하는 거 보니까 워낙 힘들게 하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합니다. 흔들리는 배에 늘 부딪힌 등은 멍으로 가득합니다. 이 정도면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릴 텐데 약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몸고생은 참을 수 있지만 고기가 안 잡히는 마음고생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어부들.
수십여 차례의 그물을 건진 끝에야 육지로 향합니다. 오후 나절 이어진 고기잡이로 배도 기진맥진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빈통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힘들게 노력한 결실이 이 바구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값진 새우. 좋은 값에 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부들의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를 정박시켜야 하는데 이건 역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깨에 수백 킬로그램의 역기를 얹은 느낌인데요. 배를 옮기는 데만 30여 분 걸립니다. 아이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 이거 탔을 때 모르겠는데 육지에 무태 올려놓으니까 엄청나게 무겁고. 매일같이 이 바닷일을 하는 어부들이 세상 존경스럽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날도 이분들의 배가 만선이길 바라봅니다. 바다엔 어부들의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해안가를 조금 벗어나면 아름다운 호수와 만나게 됩니다. 순간 우리나라 청송의 주산지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요한 호수를 마주하니 제 마음도 호수를 닮아갑니다. 이 마음이 이 저 호수처럼 이렇게 제가 쫙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하고 이 다양한 새들 새소리하고 제 시야에 들어오는 배 한 척, 순간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호수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늘까지 새까맣게 변해버렸는데요. 정체 모를 저건 뭘까요?